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윗왕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왔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들이 머무는 곳에 묵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으로 싼 뒤에 구유에 누웠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는 목자들이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아주 밝은 빛이 비추었죠. 목자들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는 천에서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왕이 구유에 누워있다고요? 거기는 왕이 있을 곳이 아닌데요?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